과 화성 FC의 맞대결 이곳 울산 종합운동장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균상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선일 골키퍼, 박진포, 박동혁, 오민석, 민운기, 장재원, 구종욱, 노상민, 박성부, 박성진, 김은옥 선수가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라인업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강철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진영 골키퍼, 김경민, 카를로스, 안지호, 김민식, 박우정, 김승호, 공용훈, 김성주, 정지용, 박중태 선수가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네, 화성이 물론 선수층이 두터운 팀이긴 하지만 그런 면에서 저는 체력전으로 갈수록 본인들이 유리하다는 네,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아 정말 생각만 해도 다섯 경기를 찐 흐름을 잘 꽤 부시고 좋은 흐름으로 바꿀 수 있을지다 또 네, 주목이 되고 있죠. 맞습니다. 오늘 울산은 늘 홈에서 굉장히 많은 이벤트를 벌이는 팀인데 네 그에 따른 경기력이 그만큼 올라오지 않아서 굉장히 아쉬움을 사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이 어떻게 보면은 체력적인 면에서는 조금 좋은 기회를 잡았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라인 아웃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길게 좋아요. 던져봅니다. 압박. 박우정이 안차리 바라봤고요. 공을 네 좋습니다. 자 몰고 나갑니다. 직접 갑니다. 살짝 옆으로 밀어줬고요. 자 터치라인 근처입니다. 네 마무리 라인 근처로 슈팅 막힙니다. 이선일 골키퍼였습니다. 네 왼발 슛까지 가져가 봤는데 네 앞쪽 던져봤습니다. 다시 한번 노상민. 네 계속해서 공을 주고받으면서 잘게 썰어 들어갔는데 네 넓은 공간으로 네 커트 다시 한번 박동현 선수가 커트했던 것 같은데 네 울산 시민축구단 또 한 번의 공격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은옥이 올려봤습니다. 네 키퍼요 다시 한번 잡아냈습니다. 김진영 골키퍼였습니다. 네 굉장히 날카로운 궤적의 크로스였는데 네 조금 높았건 더 압박을 강하게 나가고 있는 듯 하고요. 네 공은 울산이 조금 더 많이 잡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자 두 명 사이를 네 지나가면서 잡아냈습니다. 잡습니다. 박상진 걸립니다. 네, 지금 왼발 슛이었는데 박성구 선수의 왼발에 정확히 걸렸거든요. 네. 여기서 화성 이그로치도 진행이 되겠습니다. 공용훈 선수와 김성주 선수가 서 있고요. 자, 김성주 선수가 날카롭게 올라갑니다. 좋아요. 헤더 막힙니다. 아, 그대로 네. 올라갔군요. 카를로스에 맞고 나간 것 같죠. 네, 굴절이 한 차례 있었 향해가는 이 시점에서 최대한 많은 모든 선수들이 부상 없이 네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자, 왼발로 한번 연결해봤습니다. 박수 한쪽 들어갑니다. 그대로 갑니다. 아 순식간에 기회를 만들어봤습니다. 네 박성구 선수 아닌가요? 다른 킥을 시도할 수도 있고요. 자 자리 페이크 줬고요. 왼발로 그대로. 네 다시 낮은 왼발 그 정면입니다. 슈팅 걸립니다. 네 장재원 선수에게 걸렸는데 수비에 맞고 코너킥으로 이어지게 됐죠. 네. 네 지금은 낮고 빠른 킥을 민웅기 들어가면서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예. 또 한 번의 스로인을 준비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양 팀의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울산시민축구단과 화성FC의 맞대결 현재 스코어 0-0입니다. 네 경기는 예상대로 화성이 조금 체력적으로 지쳐 있을 거라고 예상한 울산이 압박의 강도를 높이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 더 주도권을 잡아가는 형태로 경기에 펼쳐졌고요. 하지만 양팀 모두 득점에는 실패하면서 0-0으로 후반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좋은 템포를 보여줬기 때문에 네. 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양팀의 주심이 휘슬을 입에 물었군요. 네. 자, 양팀의 후반전도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진영 바꿔서 화면 왼쪽에 울산시민축구단 오른쪽에 화성FC 위치하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왼발 날카롭게 올라갑니다. 네. 펀치. 세컨볼 한 번 더 세컨볼 잡아놓고 있습니다. 한 번 잡아놓고 다시 앞쪽. 네, 크로스 왼쪽에서 올라가야죠. 한 번 접고 다시 한 번 올렸습니다. 그대로 잡아냅니다. 네, 지금은 정지용 선수의 이렇게 코너킥을 만들고 있어요. 네, 후반 시작하자마자 양팀 치고 받으니까 네, 저희도 약간 신이 나는데요. 그렇습니다. 구정호 선수 올려봤습니다. 그대로 벗어납니다. 네, 이건 김진영 골키퍼의 네 슈퍼세이브입니다. 스프린트 한 차례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정지용입니다. 공격 숫자는 부족하고요. 정지용 네 잘 봤습니다. 즉 낮게 내줍니다. 네 다시 한번 박스 한쪽 왼발 막힙니다. 네 김승호 선수가 오른쪽
쪽에서 자신의 왼발 단도 결정력까지 보여줬고요. 네. 네. 지금 화성 입장에서 굉장히 필요한 카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체 카드에 또 이유가 있는 선수. 좋아요. 박수 쪽입니다. 1대 기회. 퍼스널합니다.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요. 네. 또 한번 노상민이 준비를 해봅니다. 오른발로 가다 찼습니다. 헤더 막힙니다. 세컨볼 기회 있죠. 안쪽 열린 공간 달려갑니다. 네, 빠릅니다. 오른발 막힙니다. 안 나갔어요. 네. 정문성 선수의 굉장히 날카로운 본인의 다시 한번 코너킥이죠. 그렇게 오른발로 높게 휘어져 갑니다. 헤더! 또 한 번 막혔습니다. 네. 세컨볼 아직 네. 그대로 나갑니다. 헤더가 선수가 준비합니다. 네, 이번에도 왼발일지. 자, 왼발 날카롭게 휘어져 갑니다. 헤더 막아냅니다. 자, 헤더의 각도는 좋았습니다. 마지막 지금 추가 시간까지 한 8분 지켜보겠습니다. 김성주가 뛰어봤습니다. 안쪽입니다. 어허. 이선일 골키퍼가 몸을 던지면서 잡아냈습니다. 공 받는 과정에서 몸싸움 한 차례 있었는데요. 경기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저 왼쪽 열렸죠. 박스 안쪽입니다. 다시 한번 순식간에 슈팅. 자, 정문성 선수가 바로 자, 경기 스로인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한번 길게 붙여봤습니다. 헤더 뒤로 떨어졌습니다. 걷어냅니다. 네, 구조욱 선수에게 좋은 기회가 왔는데 네. 아무래도 몸의 무게중심보다 공이 뒤에 있는 상황에서 네, 조금 무리하게 슛이 들어가면서 하늘로 솟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양 팀의 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2022 K3리그 24라운드 울산시민축구단과 화성FC의 맞대결 0대0으로